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곤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한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시다 보면은 주식에 관심 많으신데 그중에 보통주, 우선주 이런 얘기들 가끔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황금주라는 얘기 가끔 들어보실 텐데 이게 뭔가, 그리고 황금 낙하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것까지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어 아실수록 경제신문을 남기시는 데 있어서 재미도 있고 훨씬 이해도가 높으면 왠지 더 그걸 편안하게 읽기가 쉬우니까 더 이게 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술 것도 많죠. 자, 주식은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지만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눕니다. 이제 증권시세 나올 때 보면 되게 보통주가 먼저 나오고 우선주 있는 경우에는 우선주 가격이 이렇게 새로 나와 있죠. 두 주식의 차이가 뭐냐면요. 보통주는 일반 그대로 보통 사람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결권이 있는 표준적인 주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보통의 주식이에요. 보통 주식은 당연히 의결권이 있어야죠. 주주총회 때 한 줄을 들고 있어도 자기가 손 들고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그게 주식 아닙니까? 주권이라는 건 주주로서의 권리를 아주 마음껏 나름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해서 주권이고 주식인데 그게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선주라는 게 딱 있는데 우선주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익을 배당하거나요,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서 청산을 한다. 이때는 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먼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를 주기 전에 우선주부터 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머지 재산을 갖고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보통주보다 그래서 배당금이나 이런 것도 되게 2%에서 4% 정도씩 이렇게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를 배당을 7% 했다 그러면은 우선주는 한 뭐 9%에서 10%니까 좋죠. 근데 딱 하나가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쉽게 말하면 그냥 돈 조금 더 드시고 빠져 계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정책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에 귀를 기울인다든가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건 정말로 본인하고는 맞지 않죠. 따라서 보통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라는 생각이고 난 뭐 의결권에는 관심 없어요. 그럼 우선주를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황금주, 이름이 황금주 아니에요? 굉장히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요게요. 단 한 주만을 들고 있어도요.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세다. 그래서 황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황금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생겼느냐면요. 주로 공기업 같은 거를 민영화시킬 때요. 나라에서 황금주를 꼭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하게 주되 우리가 다 나눠주되 황금주를 우리가 들고 있다가 일정 기간 동안 너희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하는 거는 나라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황금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황금주는 일반 회사에서 누가 황금주를 갖고 앉아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치탄의 대상이고 아마 그 회사 주식 안 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기업이 민영화를 한다, 국민주를 나눠준다, 잘못 나눠주려다가는 다른 기업이 그걸 덥석 먹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에서 황금주 제도를 쓰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금 낙하산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임기 전에 만약에 어떤 경영자가 사임을 하게 되면은요, 거액의 퇴직금 또는 뭐 스톡옵션 또 일정 기간 동안 그 봉급, 보너스 이런 것들을 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명문화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을 적대적 M&A 그냥 먹어 삼키려고 그럴 때 먹다가 가시가 걸려라 이런 뜻으로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나쁜 조건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황금 낙하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 회사의 경영자를 목을 치려고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황금 낙하산이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공 교수였습니다.